오늘의 요리 이름은 참 기름진 라면. 안녕 얘들아. 자취 요리 강사 이태현이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자취하면서 많이 힘들지? 집밥 먹고 싶은데 집밥 하기는 또 귀찮고 어렵고 맨날 배달민족 쿠팡이츠나 뒤지고 있고 내가 자취요리 자그마치 한 3년 차로 아무튼 자취요리에 경력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가성비가 아주 좋은 그런 요리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고 돈도 얼마 안 들어. 그리고 만드는 것도 개쉬우니까 내 커리큘럼만 따라와. 내 커리큘럼만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아마 자취요리왕을 넘어 자취요리의 대가가 돼 있어. 백종원 저리 가라 이런 거지. 오늘 대망의 첫 회. 무슨 요리를 할까? 아! 바로! 자취요리의 꽃! 라면이야. 여러분들 끓이는 법은 다 알지? 하지만 조리법마다 라면 맛이 진짜 천지 차이다. 내가 최적의 조리법을 알려줄 테니까 라면 먹고 싶으면 나한테 배워야 돼. 그래, 이제 대충 내 소개는 끝났으니까 이 집에 무슨 재료가 있을까 한번 뒤져보도록 할게. 네, 여기를 열어볼게요. 네, 라면 끓이기에 필수적인 거죠. 양은 냄비. 우선 이거 꺼내고 또 라면에 밥 안 말아 먹으면 섭하죠. 밥도 하나 꺼내겠습니다. 네, 이제 그 아래쪽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가지 있네요. 오, 참기름 있어요. 네, 참치 좋죠. 참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통맛 낫지젓이군요. 아, 깜짝이에요. 네, 참깨군요. 참깨. 네, 참깨. 참깨. 또 넣겠습니다. 저는 돼지니까 두 개. 에이씨. 네, 이제 또 남은 재료가 있을지. 아, 신발장. 이렇게 재료들을 준비해 봤어. 우선 제일 먼저 라면. 이런 라면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선 깨. 뭐 냄비는 모발 안 해도 알잖아. 그리고 다음 참치. 왜냐면 참치가 또 감칠맛을 돌게 하기도 하고 아니 DHA가 포괄이 되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재료고. 이것도 제 핵심인데 참기름. 왜 이 깨와 참기름을 준비했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해 줄게. 보통 그렇잖아? 라면을 끓일 때 진라면 먹고 싶은데 어? 근데 왜 참기라면도 먹고 싶지? 그럴 때 나온 생각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오늘의 요리 이름은 참 기름진 라면. 참 기름진 라면이야. 이름만 들으면 되게 느끼해 보이지? 전혀 그렇지 않아. 진라면 매운맛의 칼칼함도 살리는데 고소한 칼칼 고소 라면. 그럼 바로 조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 본격적인 조리를 시작할게. 라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물량이야. 물량. 이거 종이컵 기준으로 2컵 반에서 3컵을 넣어. 다음 물을 올려야지. A few minutes later.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보통 여러분들은 라면 끓일 때 스프부터 넣으세요? 면부터 넣으세요? 저는 일단 이 건더기 스프부터 넣고 그리고 나서 면을 넣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건더기 스프부터 넣으면 그 국물의 육수 맛이 진하게 더 오래 배고. 근데 면부터 넣는 이유는 제가 물량 조절을 원래 잘 못해요. 면을 물 안에 먼저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해서 물을 더 넣을지 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면을 넣을 차례예요. 아마 지금 이 정도면 적당한 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프도 넣어봤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제 참치를 투하하겠습니다. 참치 투하! 자, 이제 바로 참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마지막 참기름을 한 숟갈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다 완성입니다. 자, 맛있는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참기름진 라면. 아, 우선 면발이 저는 이렇게 꼬들꼬들해야 돼요. 자, 그럼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먹방.
되게 라면을 먹어보면 고소하면서 칼칼해. 약간 우동 같아. 지금 면이 불어서 그렇지. 라면이 생각보다 아주 좋아요. 역시 이 라면은 김치가 필수. 김치가 필수. 내가 이렇게 끓인 라면을 먹어봤어. 진짜로 이거는 진짜 해장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해. 왜냐? 진짜 참기름이 고소하면서도 해장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이게 딱 그런 맛이야. 자, 참기름진 라면이라고. 어우 미안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참기름진 라면이라고 해서 되게 기름지기도 한데 칼칼해. 그래서 내가 참기름진 라면. 야, 얼마나 말씀이 이렇게 내가 틀림까지 나올까. 첫 번째 수업, 라면 수업이었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엔 더욱더 제대로 된 요리 알려줄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